뭐? 다시 말해 이렇다는 건가? 카렌군은 T8군에게 주었던 손수건이 버려져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하고서 반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장난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아, 카렌 의외로 허당끼가 카렌 의외로 허당끼가 있었구나. 이야기가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진짜로? 버렸다니, 전혀 그렇지 않아. 물론, 어느새 잃어버렸던 건 내가 부주의했던 탓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손수건이 버림받은 내 기분 같은 건알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는 부셔버리고 말겠어. 라는 흐름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이 싸움에서 지면은. 어머. 잠깐만. 나 태파이 씨가 얼굴 붉히는 거 처음 보는디? 카렌은 손수건을 발견한 뒤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지. 저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싫어! 카렌 창이 너무 불쌍해! 뭐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라벤다는 여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맞지? 알라딘, 넌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정말 내가 멍청했다고 생각해. 미안해. 그것만 이유인 건 아니야. 몇 번이고 죽는 건 이제 싫어. 같은 결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도 이제 질렸다고. 이제 와서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도, 어떤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점도 착실하게 논파해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네요. 데드엔딩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치. 성냥 파리소녀도 마지막에 모든 성냥을 다 불태우고 죽잖아, 주인공이. 들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가혹한 환경에서 혼자서 죽어나가는 결말을 반복하느라 사실은 괴로운 거 아니야? 그런 건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상처밖에 남기지 않을 걸? 네. 죽는 게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읽는 사람들에게 슬픈 기억을 남긴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대신 배드엔딩을 읽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가 있어요. 세리아 씨 어른이다. 그게 바로 상처라고 말하는 거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야기를 끝마치는 게 무엇보다도 더큰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결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진 않을 거예요. 카렌 씨도 틀림없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 배드엔딩은 그냥 나쁜 기분만 들게 만드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저쪽 세계의 분들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매우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서 의미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잔뜩 계시기에 이렇게 저도 아르네 씨도 카렌 씨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세리아. 배드엔딩뿐만이 아니에요.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그 이야기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그것들이 감상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다양하게 남아서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다른 곳에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카렌 씨와 티파엘 씨가 운영하는 심포어에 가면은 친구들이 이렇게나 잔뜩 있으니까요. 뭐야? 그런 건... 진작에 알고 있다고... 카렌 씨, 저기... 춤을 추느라 너무 지쳐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 나로도 괜찮다면 의 이야기지만... 헨젤... 카렌... 나는 빨간 구두의 이야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야기를 백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카렌... 하지만 그건 절대로 카렌이 괴로운 상황에 처하는 게 좋다든가 애정을 강요하는 게 좋다든가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게 아니야. 만약에 정말로 그랬으면 난 지금 순간 디파엘의 취향을 의심할 뻔했어. 그 말 잘 넣었어. 그 말 안 했으면 나 순간적으로 티파엘을 의심할 뻔했어. 나는 내가 빨간 구두의 이야기에 천사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갖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야기나 카페일 외에도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 디파엘... 열심히 생각해서 카렌에게 제대로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다시 너와 함께 빨간 구두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 백수나무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 이들 너무 나 어떡해 이들 너무 근데 나 좋아. 카렌이 한 짓은 분명 아는데 잘못한 짓인 것도 아는데 그래도 역시 카렌이 미워지진 않아 진짜로. 내 바람을 들어줄 순 없을까? 여러분 이 커플은 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나 이 커플 진짜 적극 찬성하거든요. 솔직히 정말로 심장이 두근두근했다니까. 티파엘 씨 천연스러운 사람이었구나. 심장이 나쁘다니까 정말로. 결국 티파엘 씨가 천연이었던 게 잘못되었던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뭐지? 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인이군. 정말 다행이에요. 아, 크레텔. 심장이 엄청 두근두근했어! 아,
한심했더니 이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 뭐 그치. 이제 카렌이 직접 말을 하지 않은 것도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게 서로 더 어긋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리긴 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게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서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닐까. 환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아, 그레텔의 첫사랑은 잠깐, 마녀님 진짜 어딨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마녀님은? 와이! 불이 사라졌다! 이야기가 원래대로 돌아왔구나. 이걸로 모든 이야기가 돌아왔어.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마녀는 이곳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야기도 원래대로 돌아왔겠다. 금방 돌아올 거야. 헨젤의 기억은? 그렇다면 좋을 텐데. 꺅꺅! 응? 마녀 할머니의 목소리야! 응? 오? 왜 거기서 나 할머니. 아이고 할머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유 그래 데리구나. 마녀님이 왜 위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라면 계속 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있었단다. 네? 나무? 그래 그렇단다. 방금 전에 갑자기 불려가지고 깜짝 놀랐단 말이지. 그레텔들이야말로 그 폭발이 일어난 다음에 괜찮았던... 어허... 이런... 헨젤은 함께 있지 않은거니? 아, 할머니 뒤에 여기에 있어. 거기에 있었구나. 정신을 잃어버렸는데도 괜찮아 보여서 다행. 아니 손님이 전 할머니 바쁘셔? 할머니 바빠 아이고 손님이 찾아와 계시다니. 이런 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이라도 맛있는 과자를 준비해주마. 신경쓰지 마세요. 저희들이 볼 일이 있어서 이야기에 들른 거니까요. 볼 일이라 호호호호. 그 전에 말이지, 가구야 공주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는지. 아 맞아, 카구야 공주님은 진짜 어디 계셔? 카구야 공주? 할머니, 카구야 공주씨와 아는 사이예요? 안젤리카 공주님과? 아니 아까 전에 막 알게 된 참이란다. 참 좋은 말상대였는데 말이지. 아, 이거 어디로 가버린 거지? 아! 어? 이 목소리는... 넌 또 왜! 아니 왜 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넌 또 왜 거기서 나와? 응? 아유 드디어 왔느냐. 할머님 아파라.
어머, 어머나. 언제 혹시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원래대로 돌아오신 것이옵니까? 내 이야기도 원래대로 돌아왔어, 가구야 공주. 정말 그렇사옵니까? 모든 분들께서 이야기를 고쳐주신 건가요?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은 소녀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고 헨젤 공께 들었었던 기분이 듭니다만. 뭐, 그 이변이 발생하는 원인이었던 저주도 그 저주를 건 장본인이 마법을 풀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네? 카렌. 마녀 할머니, 가구야 공주, 헨젤, 그레텔. 죄송합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니, 카렌? 뭐지? 이쪽. 과자의 집의 마녀 할머니는 굉장히 활기찬 분이셨군요. 지금까지 안 나와서 몰랐는데 되게 활달하고 되게 귀여우신 분이었구나. 과자의 집의 마녀 할머니. 과자의 집에 폭발을 일으켰던 건 바로 카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이니?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그쵸? 귀여우시죠? 어머나. 가구야 공주도 미안해. 너희 쪽의 이야기도 버그 때문에 이변이 발생했었지. 모두 카렌이 친 장난이었어. 아까 말했던 대로 가구야 공주 이야기도 원래대로 돌아왔을 테니까 안심하고. 카렌께서는 어째서 그런 일을... 나와... 싸웠었거든... 싸움... 그래, 이번 일로 우리 둘 다 다양한 이야기에 패를 끼쳐서 미안했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카렌과 이야기를 나눴어. 그렇지, 카렌?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단다. 아유,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런 거북한 일은 아궁이에 있을 때만으로 충분하니 말이다. 할머니. 아, 할머니 너무 사랑해. 아우, 할머니 너무 좋아. 아우, 마녀님. 아우, 마녀님 너무 사랑해. 아, 진짜. 애초에 나이를 먹고 보면 이 젊은 남녀의 싸움 같은 거는 별일 아니오. 오, 할머니. 할머니. 소녀 역시 할머님과 같은 생각이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다 너무 착해. 남녀 싸움. 헨젤 공과 그레텔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상황이옵니다만, 소녀는 이변 덕분에 밖에 나가는 것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카렌님과 티파일 공께서도 카렌님과 티파일 공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부디 이번 일 때문에 뭐 너무 심려치 마시옵기를.
남녀 싸움 아니죠. 부부 싸움이죠. 아, 그거 납득. 할머니 과자 좀 싸주세요. 당 떨어져. 아유, 저기 있는 거 좀 이렇게 떼가지고 가져가. 아이고, 허리야. 정말로 고마워. 그러고 보니 헨젤. 어? 무슨 일이야? 중요한 일 생각해냈어. 기억은 다시 돌아왔니? 아. 그래 맞아. 오빠 기억은 다시 되찾았어? 뭐라고? 헨젤은 기절해서 그치지 않거나 할머니. 아, 할머니. 할머니 텐션이. 할머니 너무 좋아. 뭐라고? 헨젤은 기절해서 그치지 않고 기억까지 잃어버린 상태 어떻게니?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리액션 취할 것 같은. 할머니, 할머니 너무 재밌어. 그렇게 과장해서 리액션을 취할 것까지는. 응, 돌아왔어. 카렌 씨가 저주를 풀어준 것과 동시에 말이지. 마녀님 텐션이 하이 텐션이셔. 그니까요. 다행이다. 이걸로 정말 안심할 수 있겠네. 아르네 씨와 빨간 방토 씨가 저렇게 보이긴 해도 사실은 사이가 좋다는 것도, 올리피아 씨의 곁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 토끼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도. 그랬어? 그거 좀 실제로 보고 싶네. 장화 씨는 고양이 이야기에 세리와 함께 놀러 갔었던 일도, 세리아가 카구야 공주 이야기에 엄청나게 팬이라는 것도, 디파일 씨가 전에 접시를 깨트려버려서 카렌 씨에게 혼났던 일도. 디파일 씨? 오? 전부 기억났어. 마지막 기억은 굳이 기억해내지 않아도 됐으려나? 어, 디파일 씨? 오? 오?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카렌 씨, 전혀 기운을 되찾은 거. 카렌 씨, 전혀 기운을 되찾은 것 같지 않은데. 헨젤, 너의 기억을 좀만 더 알려주면 안 되겠니? 너무 재밌는데 이거. 누가 왔나? 어, 빨간 망토다. 어, 역시 다들 이곳에 있었구나. 호! 호? 과자의 집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네. 저거 먹어도 될까? 먹어도 될까? 인석 빨간 망토!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인사도 하나 없이 갑자기 과자를 집어먹고 싶다니. 여전히 좋은 배짱을 가고 있구나. 칭찬이에요? 혼낸 거예요? 뭐예요? 어느 쪽이에요?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안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좋은 배짱을 갖고 있다고 칭찬을 한 거야? 어느 쪽이야? 할머니! 어느 새에 온 거야? 넌 어느 새에 먹고 있었던 거야? 빨간 망토, 다 먹고 말해, 다 먹고. 다 먹고 말해. 에휴, 입에 음식 냄새로 말하지 마렴. 에휴, 한심하기는. 아우, 할머니 너무 좋아. 너희들 말곤 다들 카페에 모여있었어. 올리피아가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거든. 6명 모두 빨리 카페로 와. 빨간 망토, 빨간 망토씨. 네네, 헨젤 안녕. 마녀 할머니를 무사히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야. 헨젤도 방금 내가 한 말 잘 들었지? 파티가 있으니까 빨리 카페로 와야 한다. 응,
기쁜 마음으로 카페에 가도록 할게. 그 전에 한 가지 괜찮을까? 어? 나 방금 전에 말이지. 기억이 전부 돌아왔어. 어? 가방에 계속 들어있던 내가 좋아하는 목마의 조각을 부셔버린 거 빨간 망토씨였었구나. 설마 빨간 망토가 맨 처음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편이 오히려 나으려나라고 말했던 것은 설마 그 말의 원인 이유는 설마 어라? 나는 그렇게 했던 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걸? 정말로 맞는 기억이 돌아온 거야? 새침이 떼지 마. 나랑 그레텔의 집에서 빨간 망토씨가 책상 위에서 떨어뜨렸잖아. 그렇지, 그레텔? 그러고 보니 있었네. 그런 일. 빨간 망토? 그러면 난 이걸로 용건을 다 전했으니까. 잠깐만.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랬니? 빨간 망토, 그건 잘못했다. 빨리 사과하자. 저기 할머니, 마녀 할머니, 소금 젤리 없어? 그런 이상한 과자가 있을 리가 없잖니. 방금 그거 조금 썰렁하네. 응? 이제 그만 적당히 하거라, 빨간 망토. 죄송합니다. 아유, 정말이지. 빨간 망토는 언제까지고 곤란한 녀석이래니까. 정말로 그렇다니까. 기차 언어 같은 분. 빨간 망토님께서는 마치 기차와도 같은 분이시군요. 근데 여기 없는 기차, 멈춤이 없이 영원히 달려나가는 이 기차에 여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멈추지 않기 때문이지. 빨간 망토가 무슨 일을 벌이는 게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겠다. 다들 카페에 돌아갈까? 카레 씨...